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입니다. 키우고 계신 암컷 강아지를 임신시켜 새끼를 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함께 살며 정든 강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 어미와 닮은 새끼를 계속 키우고 싶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어미 개가 새끼를 낳게 되면 아는 분들에게 분양하지만 한두 마리는 어미와 함께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미 개와 새끼를 함께 키울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라도 자신의 어미와 교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아지는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발정기에 도달하면 종족 번식을 위해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살리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정기에 도달한 암컷 강아지는 온갖 냄새를 피우며 주변의 수컷 강아지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유혹하는데요. 발정난 암컷이 수컷을 유인하기 위해 풍기는 냄새는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수컷 강아지도 맡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암컷 강아지는 자식 강아지라고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에 함께 키우던 아들 강아지 중 다자란 수컷이 있다면 어미 개와 교배를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아지가 임신한 줄도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수컷 강아지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함께 키우던 아들 강아지와 교배가 됐을 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어미 개와 함께 새끼 강아지를 키울 때는 항상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수컷이든 암컷이든 최소한 어느 한쪽이라도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근친교배로 인해 열성인자를 가진 새끼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앞으로 강아지 관련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이었습니다.